집권 여당은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못하게 맡겠다는 것입니까? 국민 열의 일곱이 외교 대참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해임 결의안 외교부 장관을 극찬합니다. 절차 핑계로 국회 의결을 무시하면서 증인의 도피성 회의 출장을 두둔합니다. 북한이 일주일 새 탄도미사일을 5번이나 쏘았는데도 오로지 서해 공무원 사건에만 집착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곳곳에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무력하다 못해 과거 국정감사를 폐지한 때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0월 유신 후에 국정감사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독재 정권이 강제로 없앤 국정감사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부활했습니다. 지금 국감을 무력화하는 정부 여당의 꼼수도 독재 정권을 닮았습니다. 조직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산하 기관까지 거부를 종용했습니다. 또 국감 하루 전날 대통령 비서실장은 강대강 공세를 주문했습니다. 여당에 야당 대하는 법까지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국정감사 상황실장입니까? 카메라에 잡힌 여당 국회의원의 골프 약속 참 부끄럽습니다. 학생은 땡땡이 쳐도 수업료 내는데 국회의원은 땡땡이 쳐도 세비를 받냐며 엄벌에 처하라는 비아냥이 줄을 잇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만든 컨닝페이퍼가 있으니 마음 놓고 땡땡이라도 치라는 것입니까? 더 이상 전 정권 핑계는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 앞에서 한 말씀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이지 전 정부, 문재인 정부 국정감사가 결코 아닙니다. 입만 열면 전 정부를 탓하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 결코 그 탓한다고 해서 갖춰지지 않습니다. 전 정부에 대한 열등감과 과도한 집착을 이제는 버리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더 치열하게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거짓말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제대로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감 무력화에 혈안이 돼 있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방치한 경제 민생 위기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 갈 것입니다. 투자와 경제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 조치를 단행한다. 바로 지난 22일 영국 보수당 트러스 총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발표라고 해도 그대로 믿을 만큼 똑같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그후 열흘 만에 감세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흐름이라던 우리 총리와 경제부총리, 왜 영국 사례는 바로 따르지 않은 것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지리박 걷는 한국, 바로 우리 지금 경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물 경제, 금융 시장 할것 없이 곳곳에 비상등이 켜져 있습니다. 6개월 연속 무역 적자, 1,400원대 돌파한 원달러, 환율 등 쌓이는 악재 속에 재계는 비상경영에 돌입했고 국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오직 윤석열 정부만 딴 세상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경제 컨트롤 타워인 추경호 부총리는 경제 위기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다며 낙관론만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한 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물가와 금리로 매일이 위기인 국민들을 불안해하지 말라고만 합니다. 복합경제 위기도 심각한데 더 문제인 것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 대통령과 정부입니다. 우리 국민 너무도 불안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리더십이 불신과 불안만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뚜렷한 경제 정책이라곤 상위 0.01% 재벌 대기업에만 혜택이 가는 초부자 감세일 뿐입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영국과 같이 선진 산업국도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초부자 감세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극복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초부자 감세와 같은 잘못된 정책은 반드시 바로잡고 어르신 일자리, 지역화폐 예산 등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예산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에 맞서 책임 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